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즌마다 운전자들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죠. 내비게이션 길 안내 진짜 못 믿겠다. 왜 자꾸 뺑뺑 돌아가게 만드냐? 라는 말입니다. 내비가 이처럼 불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유는 뭘까요? 블로트 아이팅 신소, 이번 시간에는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비가 왜 자꾸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것 같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운전하면서 내비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몇 번씩은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차로를 너무 늦게 알려준다던가, 물리적으로 가기 어려운 길을 소개한다던가,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이상하게 안내한다던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먼저 내비의 기본 원리를 봅시다. GPS로 사용자 위치를 파악해 지도에 그걸 넣습니다. 목적지까지의 경로, 신호나 속도 제한, 사고 등 특정 도로의 변수, 그리고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죠. 여기까지는 모든 회사가 다 비슷합니다. 내비가 경로를 안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분산입니다. 운전자가 계속 몰리고 있는 도로로 내비가 길 안내를 한다면 아무리 최단 경로라도 정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됩니다. 내비게이션에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노드와 링크입니다. 교차로나 신호등 같은 분기점을 노드라고 하고요. 노드에서 노드 사이의 구간은 링크라고 하죠. 만약 하나의 링크에서 정체가 발생한다면 아마 다음 링크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이처럼 링크 사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 회사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간혹 같은 길이라도 내비게이션 마다 다른 경로로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각 회사의 시스템이 서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내비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운전자가 주행 중 휴게소나 주유소를 들를 때가 있죠. 만약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내비는 도로 주행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해 다른 길을 안내할 겁니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내비 회사들의 기술력을 좌우합니다. 특정 내비가 더 좋고 특정 내비는 나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특히 명절 때 자주 들립니다. 굳이 막히는 도로로 길 안내를 했다거나 또는 멀쩡한 도로를 놔두고 시골길 구경시켜줬다는 말도 나오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명절에는 어느 도로라도 막힌다는 겁니다. 때문에 내비 회사들은 명절 시즌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 경쟁을 벌입니다. 가장 차량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몰리는 시간대는 언제인지를 미리 배포하죠. 운전자들이 한 도로에 차량이 몰리지 않도록 내비 회사들도 여러 방법을 씁니다. 분, 초 단위로 운전자마다 다른 길을 추천해 임의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자들이 가지 않는 길을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최단 경로가 아닌 우회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이 막힌다면 사용자들은 당연히 내비에 반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각사 내비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팀의 경우 골목길이나 시골길을 안내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듣고 있고요. 카카오 내비는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다소 부정확하고, 또 단거리 중에서는 덜 정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앱 에러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요. 다만 내비마다 사용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모두 다를 겁니다. 실제로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티맵과 카카오 내비, 네이버 지도, 원내비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종합 만족도에 있어 4개의 내비가 받은 점수는 3.85점에서 3.72점으로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아직 내비의 기술력이 완성 단계가 아닌 만큼 향후 만족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특히 명절 때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원래 막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각 내비게이션마다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다르고, 이에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내비게이션을 직접 써보시고 어느 내비가 내게 맞는지를 찾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블로트 아이팅 신소, 이번 시간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 저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주제를 주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IT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IT 신소, 다음 이 시간에